온통 붉은색입니다. 그림 속 식탁과 벽지도 붉은색이고요. 제 드레스도 붉은색입니다. 이 붉은방 그림을 보시면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는 상식적인 원근법도 없으며 입체감도 없습니다. 앙리 마티스는 오직 사람들이 붉은색만을 느끼길 바랬죠. 앙리 마티스에게 색이란 곧 그림이었습니다. 앙리 마티스의 그림을 본 당시의 평론가들은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 같다고 하여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 야수파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. 이 붉은 방 그림과 함께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, 위로의 시간으로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.